자, 1과 본문. All about selfies. 셀피에 관한 모든 것. 자, 셀피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카죠. 셀카.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셀피 팩트. 셀피에 관한 사실들. 팩트. Are you interested in selfies? 자, be interested in 하면 뭐뭐에 관심이 있다. 당신은 셀피에 관심이 있습니까? Selfies. You probably like to post selfies on social media. But how much do you know about selfies? 당신은 아마도 좋아할 겁니다. 자, 셀피를 게시하기를 좋아할 겁니다. 소셜미디어에, 그죠? 뭐라고 할까?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트위터나 뭐 이런데. 뭐, 자, 그래서, 자, like는 to도 되고, ing도 돼요. 그래서 to post도 되고, posting도 돼요. 즉,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명사 posting도 같이 올 수 있어요. 이런 동사들이 우리 뭐가 있죠? 이런 동사들이 좋아하다, like, love, 좋아하면 싫어하는 것도 있죠, hate. 또, 자, begin, 시작하다, start, 역시나 시작하다. 시작했으면 계속해야죠, continue까지. 자,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최소 이 정도 기억합시다. 자, 이거 다음에는 to 부정사도 쓸 수 있고, 동명사도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게 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like to post도 되고 like posting도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how much, 얼마만큼 많이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셀피에 대해서. Here are some interesting facts. 자, 여기에 몇몇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fact죠. 복수명사죠. 주어가 복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here is가 아니라 뭐 왔다. here are 이런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다.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거니까 interesting fact가 되겠죠. 내가 흥미로움을 느끼는 거는 interested가 되지만 흥미로움을 유발하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interested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몇몇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Robert Cornelius took the world's first selfie in 1839. 로버트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의 셀피를 찍었습니다. 과거 영특. 언제? 1839년에. 무려 19세기에. 지금 우리 21세기잖아요. 그죠? 자, 로버트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찍었고 자기 자신을 찍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Selfie became a new word in the dictionary in 2013. 2013년에는 셀피라는 단어가 자, 사전에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정식 단어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사실들. 자, 그 다음에 3번. Buzz Aldrin took the first space selfie in 1966. 1966년에는 Buzz Aldrin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우주 셀피를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셀카를 찍었다는 거죠.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셀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셀피 서베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Taking selfies is part of daily life for many teens, but do teens really enjoy it? 자, 셀피를 찍는 것은 자, taking은 여기서 동명사로 쓰였죠. 왜? 주어 역할하니까 얘는 뭐로 쓰였다?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단수로 취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셀피즈라고 해서 이거 all 쓰면 안 되겠죠.
자, 셀피를 찍는 것은 자, 10대들에게, 많은 10대들에게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대들이 진짜 그 셀피 찍는 것을 즐길까요? 실제로 좋아할까?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자, 이때 to는 뭐로 쓰였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입니다. 뭐, 무엇무엇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뭐죠? 뭐뭐 하기 위해서 to find out, in order to find out, so as to find out 다 가능하고, so that 주어동사, in order that 주어동사 이렇게 절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뜻은 다 똑같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알아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We asked the three questions of 300 students from age 14 to 16. 14살에서 나이가 16살에 이르기까지 300명의 학생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Let's look at the result. 결과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Look at 결과를 봅시다. Do you take selfies? 당신은 셀피를 찍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Do you use filters on your selfies to look good? 당신은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셀피에다가 필터를 사용합니까? 우리 필터 하는 거 알죠? 좀 예쁘게 나오려고. Where do you usually take selfies? 어디에서 보통 당신은 셀피를 찍습니까? 이세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요거 우리 볼게. Look good. 요거 우리 자주 보는 거다. 뭐죠? 한번더 적자. 중요한 거. 감각동사, 뭐뭐하게 보이다, 뭐 어떻다게 들리다, 자,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어떠한 맛이 나다, 테이스트, 어떠한 느낌이 들다, feel. 이 다섯 가지 감각동사는, 이형식 동사죠?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오거나, 아니면, like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자, 요렇게 써주자. 우리 요거 공식화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도 look good 이렇게 나왔어요. 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즉 괜찮게 보이기 위해서 이때 to는 뭐다? 뭐뭐하기 위해서 또 목적이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목적이 여기에서도 쓰였습니다. 자,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여기도 있었고, 그죠?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셀피에 필터를 사용하는가? 또 보통 어디에서 셀피를 찍느냐? 자, 이 빈도 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오죠? 그래서 usually take. 자, 빈도 부사는 뭐죠? 일반 동사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take usually가 아니라 usual take라는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자, 놀랍게도 surprisingly, 놀랍게도 90% of the girls take selfies, but only 15% of the boys take selfies. 자, 그죠? 90%, 자, 여학생의 여자아이들의 90%가 셀피를 찍고, 고작 남자아이들 중에서는 15%만이 셀피를 찍습니다. 자, 차이 많이 난다, 그죠? 자, 그리고 요거 우리 중요한 거 나왔는데, 여기 보면 부분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우리 퍼센트도 부분이잖아요, 그죠? 90%도 100 중에 90이잖아. 퍼센트, 또 분수도 3분의 1 이런 거, 분수, a third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 뭐, 또뭐 부분이니까, 뭐말 그대로 part라든가, 또는 뭐 quarter다. 이거 뭐 어때요? 4분의 1, 뭐 이런 거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부분을 나타내는 이런 것이 나오고,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나오고, of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거든요. 이 명사가 동사를 결정지어줘요. 명사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자, 명사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를 적어주면 돼요. 우리 책에 적용해 볼까? 90% 부분이죠?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of가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뒤에 나오는 명사가 걸즈니까 단수 복수. 복수지. 그러면 takes가 아니라 뭘 쓴다? 복수 동사. take를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공식이에요. 그래서 부분을 나타내는 거, 뭐 많습니다. 퍼센트, 분수, part, quarter, 뭐 majority, 대다수, the rest, 나머지, 뭐 등등등등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요것만 쓰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반드시 요 뒤에 of가 나옵니다. of가 나오고, of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동사가 결정이 됩니다. 단단, 복복. 지금 뒤에도 적용해 볼게요. 15%라는 부분이 나왔죠? 그리고 of 나왔죠? boys도 복수죠? 그래서 takes가 아니라 뭐가 나왔다? take가 나왔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 적혀놨습니다. 복수 오브, 부분 오브 복복, 부분 오브 단단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also 또한 93% of these students said that they use filters. 자, 그리고 이 학생들, 즉이 학생들은 뭡니까? 셀피를 찍는 90%의 여자아이와 15%의 남자아이들. 가운데 그 중에서 또 93%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들이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용한다라고 얘기한 거는 과거고 사용한다는 현재 시제를 썼어요. 왜 이렇게 또 시제 차이를 뒀을까? 말한 건 과거지만 그 과거에만 필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제 일치를 안 시켜주고 예외적으로 말한 게 과거지만 필터 사용한다라는 것은 현재로 표현한 거는 과거도 썼고, 지금도 쓰고 있고,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미래에도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에도 지속되는 거는 우리가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The Survey. 자, 그 조사는 또한 보여줍니다. 그 조사는 또한 대띠아를 보여주는데요. 접속사 대. The students take selfies at school the most. 학교에서 셀피를 가장 많이 찍는다라는 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대 접속사가 되겠죠? 자, 확인해봐라. Some of the students comment. 그 학생들의 의견들의 몇 개를 확인해봅시다. 자, students 복수니까 apostrophe s 여기 또 s를 써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apostrophe만 쓴 거예요. ss도 안 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영국에 사는 14살 루이스 볼게요. 루이스, selfies are awesome. 셀피는 아주 굉장합니다. Making silly faces is really fun. 자, 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입니다. 표정을 짓는 것은 뭐뭐쓴이니까 뭐뭐쓴 주어 역할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표정, 아, 저 뭐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물론 to make 가능하고요. 동명사 또는 to 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받아줍니다. 한국의 16살 민우. I enjoy taking selfies. enjoy ing죠. 동명사 나옵니다. 나는 자 셀피를 찍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some students spend too much time doing it. 하지만 몇몇 학생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그것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공식 또 만들어 봅시다. spend 시간, 노력, 돈.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을 써요. 뭐 하는데? ing 하는데. 그래서 우리 책에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 doing이 나온 거예요. doing, spend 다음에 시간 나오고 doing이 나온 이유입니다. take는 시간이 들다, 노력이 들다, 돈이 들다란 뜻이에요. to 부정사가 옵니다. spend는 동명사, take는 to 부정사. 몇몇 학생들은 자, 셀피를 찍는데 그것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인다.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덴마크에 15살 케이트, My pictures look good. 자, 내 사진들은 좋게 보입니다. 자, 감각 동사 형용사. When I use filters, 내가 필터를 사용할 때내 사진이 좋게 보입니다. But sometimes my selfies don't look like me.
하지만 가끔씩은 내 셀피들이 나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뭔데? 내 모습이랑 너무 다르게 찍힌 거야. 물론 그걸 의도했을 수도 있고, 그죠? 자, 우리, 이거는 아까와 다르게 뭐였어요? 감각동사 다음에, 자, 형용사가 나왔는데, look good. 요거는 뭐예요? look like me니까, 나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오케이. 이렇게.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고, 뒤에 me, 나처럼 보인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처럼 안 보일 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오케이. 이번에는 셀피의 예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셀피 예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티켓. You should follow etiquette for selfies. 자, 셀피에 대한 예절을 따라야만 합니다. should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따라야 돼요. Ask yourself these questions before you take post or look at selfies.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제기대명사.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너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 자신에게, 그러니까 제기대명사 yourself 물어보세요. 이러한 질문들을 물어보세요. 찍고, 게시하고, 보기 전에 셀피를 찍고 셀피를 게시하고 셀피를 보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세요. Where am I? 나는 어디에 있는가? Choose appropriate places to take selfies. 자, 골라라. 명령문 choose해라. 적절한 장소. 어떤 장소? 셀피를 찍기에 적절한 장소를 고르세요. 아무데나 하나 찍지 말고 이 말이죠. plac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to take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Don't take selfies in hospitals or public restroom. 자, 병원이나 또는 공중 화장실에서는 셀피를 찍지 마세요. It may bother other people. 그것이 신경 쓰이게, 좀 귀찮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즉, 그 병원이나 공중 화장실에서 셀피를 찍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신경 쓰이게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장소를 가려라. 말이죠. Who can see this? 누가 이것을 볼수 있을까요? 또, 그걸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라. Keep in mind, 명심하세요. that이야를 명심해라. that 접속사. 누구든지 당신의 셀피를 볼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choose carefully when you post them. 당신의 셀피를 게시할 때는 주의 깊게 고르세요. 자, 동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뭐가 왔어요? 조심, 신중하게 뭐 부사가 왔죠. 명령문 choose입니다. 누구라도 볼수 있기 때문에 셀피를 게시할 때는 좀 주의 깊게 선택을 해라는 거죠. What kind of comment should I leave? 어떤 종류의 의견을 내가 남겨야 할까요? Give nice comments on other people's selfies. 다른 사람들의 셀피에 대해서 on, 자, 뭐뭐에 대해서 할때 우리 on 썼습니다. 다른 사람의 셀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남기세요. 명령문, don't be rude. 무례하지 마세요. That sounds easy. 그것은 쉽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자, 부가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자, 요거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 does, did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is이니까 doesn't가 나왔고 긍정이니까 부정이 나왔고 자, that은 is로 받아줬죠. 그래서 그게 쉽게 들리지 않나요? 자, sound is는 뭐예요?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구조죠? 그것은 쉽게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Follow, 따라라. 이러한 조언들을 따르세요. 그리고 have fun with your selfies. 그리고 당신의 셀피를 즐기세요. 자, 그래서 follow, 따라라. 그리고 즐겨라, have fun. 요두 개는 무슨 구조? 병렬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 자, 요거 부가의문 만드는 거. 요것도.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esn't가 왔고 that은 is로 바꿉니다. 대명사로 바꿀 때 it 사람이면 he, she, I, you 이런 식으로 복수면 they 사물이면 단수면 it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앞에 긍정이니까 뒤에는 부정. 물론
부정이면 앞에는 뒤에는 긍정 이렇게 옵니다.